아, 오늘은 저기 임차인이 이제 이사를 나갔어요. 그러면 뭐 어떤 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할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봅니다. 일단 1층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계량기, 전기 계량기 함입니다. 전기 계량기 숫자를 체크를 해 놓으면 좋고요. 요거는 임차인들 정산을 했다고 하면 한전에 전화하면 바로 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. 혹시나 뭐 체크를 부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. 계량기 함을 여시면 이렇게 호실별로 다 찍혀 있습니다. 다 찍혀 있으면 내가 몇 호를 확인해 줘야 될지 아시지 않습니까? 자,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숫자가 제각각이에요.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, 즉 세입자가 쓴 전기를 얼마만큼 썼는지 확인을 하냐, 정산을 할 때는요,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1번이라고 적혀 있고, 요거는 9번이라고 적혀 있고, 또 요거는 5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게 몇 타임마다 바뀝니다. 요거를 7번 숫자를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. 저는 여기 401호니까 여기 7번 숫자 나올 때 그거 저장을 해 놓을게요. 자, 이렇게 7번 숫자가 나왔죠. 요게 세입자가 쓴 전기량입니다. 요거를 가지고 한전에서 매번 전기를 체크를 하는데요, 정산하실 때 7번 숫자를 한전에 불러주시면 정산이 가능해요. 요거를 메모해서 세입자한테 알려주시거나 그거를 차감을 해서 뭐 보증금을 내어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도시가스야 그 제 가스업체에 예약을 해서 계량기 그분들이 오셔서 체크를 하거든요. 그럼 얼마나 왔다라고 임차인들에게 고지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방에 가서 어떤 점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거 같이 한번 보시죠. 자, 먼저 일단 이 방이 오늘 이사 나가는 방이고요. 일단은 뭐 현관 신발장 가장 뭐 기본적인 게 뭐 짐을 두고 갔는 게 있는지, 쓰레기를 두고 간 게 있는지 고점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. 그리고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파손 여부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, 이 세입자 같은 경우도 짐을 다 뺐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남겨뒀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다 빠진지 확인을 하고 보증금을 내어 주셔야 돼요. 이런 분들 계십니다. 이게 옵션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죠. 옵션이 아니고 이 임차인이 놔두고 왔는 게, 이거를 뭐 주인분 혹시 이거 쓰실 생각 있으세요? 라고 물어보는 임차인들 있어요. 그러면 깨끗하고 해서 제가 쓸게요 하는 주인분들 많은데, 이거 한 해 지나면요 바로 쓰레기 됩니다.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쓰고 나가버리면 이거 다음번에 세입자 쓰기 힘들어요. 그러면 그때 쓰레기를 처치하려면 그게 또 골치 아픈데,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가지고 가셔라,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관리적인 면에서는 한층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제가 현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짐을 두고 간 게 있는지, 여기 보면 막 그 참치캔 먹고 남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놔두고 가거든요, 쓰레기를. 그런 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 그런 거 왔을 때 한번 확인을 해라고,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 두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보면 뭐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부서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 보이고요. 세제통 같은 것도 이렇게 문을 열어둬야지 안에 습한 게 없어지기 때문에,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문 열어두는 게 좋고요.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. 화장실도 특히나 뭐 이런 슬리퍼, 그리고 수건, 샴푸 남은 거 이런 걸 참 많이 놔두고 가시거든요. 이거 다 가지고 가라고 해야 됩니다. 이거는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청소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. 토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청소업체 맡기면은 뭐 사이즈별로 다르지만 한 8에서 9만원 정도 저희들 요 청소하시는 분에게 맡기고요. 여기 방입니다. 방은 뭐 여기 노골이 놔두고 가셨는데,
방도 뭐 창문 같은 경우 뭐 파손이 된 게 있는지 깨진 게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아요. 보통 뭐 이런 경우에 잘 깨지고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확인하러 온 김에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죠. 뭐 이런 데도 뭐 놔두고 간 게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사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나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좀 괜찮아요. 뭐 전자형 에어컨도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에어컨도 전자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파손된 부분이 없는 걸 확인을 하셨으면 여기 있는 기본 옵션들 다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. 먼저 세탁기 있고 냉장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세탁박스 뭐 현재 여기는 공유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공유기 다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. 그리고 세탁박스랑 공유기가 있으면 리모컨이 있어야겠죠. 리모컨은 제가 진작 여기 챙겨놨습니다. 에어컨 리모컨과 세탁박스 리모컨 이렇게 있는지 확인을 해 두시면 전반적으로 끝이 납니다. 일단 이렇게 임차인들이 나가면 어떤 점들을 확인을 하는지 체크를 해 봤고요. 이거 말고 뭐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 제가 지금 영상을 막 찍어서 뭐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봐 주시고요. 이 정도만 체크를 해 두셔도 다음 세 받는 데는 뭐 전혀 큰 지장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요 내부는 한번 다 훑어보고 갔고요. 일단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옵션류라든지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점들이랑 그리고 중요하지는 뭐 않을 수도 있지만 체크해야 될 부분 전기세, 전기료 어떻게 점검하는 전기 사용량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런 점을 오늘 한번 알려봐 드렸네요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는 이 건물에 다른 문제가 또 없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